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이 가해 학생이 여기 가시면 가해 학생에게 이제 사과의 편지를 쓰게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. 근데 일단은 사과의 기술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얘네들이 사과를 제대로 사과를 하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. 학교에서 가해 학생한테 사과 편지 써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냥 가벼운 경우에 사과 편지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그냥 전달해 주면 안 돼요. 왜안 될까요? 얘네들이 사과와 변명을 구별을 못해요. 거기다 사과 편지를 써라고 하면 구구절절히 변명을 써놔가지고 읽는 학생이나 읽는 학생의 엄마가 더 미쳐버려요. 도저히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. 이건 학교 폭력 처리해야 된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애가 사과의 편지를 써오면 워드에다 써오면 USB에 다 넣어가 오셔야 돼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잘 윤문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건 변명에 해당하는 거야. 거기서 또 교육도 시키고 또 어머니한테도 사과의 기술. 어머니들이 사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쪽 피해 학생 그 장애 학생 어머니가 더막